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 터무님들.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희 채널을 또 우연찮게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게스트분들 모두 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아,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에 켜게 된 건요. 사실 제가 한일부부 컨텐츠로 지금 항상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어그로도 끌고 뭔가 구독자분들이랑 좀 소통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좀 한계를 느껴서 혹시 뭔가 더 좋은 기획이나 컨텐츠가 없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전문적으로 이런 쪽 일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저도 사실 유튜브 막연하게 시작한 지는 6월 28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한 5개월? 6개월? 어림잡아 한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뭐제 기준에는 많은 거죠. 거의 만 분이나 되는 구독자분들이 생겨서 참 이거를 제가 담을 그릇이 되는지 또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바라는 그런 부분이나 뭔가 재밌는 컨텐츠 같은 거나 아니면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라든가 사실 지금은 한일 부부의 그런 컨텐츠만 저희가 좀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좀더 다양한 걸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일본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일본을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일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근데 각자의 또 보는 눈이 다르고 삶의 방식에 의해서 좀 뭔가 느끼는 점도 다르기 때문에 뭐 같은 주제를 또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이제 여쭤볼 데가 없어서 저희 구독자님들, 터모님들 그리고 또이 영상을 봐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편하게 한번 댓글로 자문 같은 것도 한번 남겨주시고 저도 점점 유튜브가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주변에 뭐 안타깝게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마음은 뭔가 생각 정도는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신데 막상 이게 또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즐기니까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즐기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몇몇 분들 또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들 좀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닉네임을 영상에서 거론하진 않겠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인지. 좀더 저희 구독자분들이, 토모님들이 좀더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면은,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뭔가 소통하는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더 늘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뭔가 고민하고 어떤 컨텐츠와 또 어떤 영상이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지 않고 사실 좀 힐링되는 영상을 좀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인 요소들로 어그로를 끌고 좀 시청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힐링되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되도록이면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열심히 고민해보고, 제 고민에 그런 좋은 해답이 아마 나오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진 않겠지요. 근데
뭐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었던 것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좀 놀랍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씩 저희 부모님들이랑 독자분들과 조금씩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시고 또 아침에 출근길에 혹시 영상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호군이었습니다.